전염성이 큰 독감은 한 번 유행하면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데요.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. 정재 기자입니다. 한 명만 걸려도 주변으로 금세 퍼지는 독감. 한 교실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는 독감에 더 취약한 실정입니다.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전국 초등학생 약 277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는 만 6세 미만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무료 접종이 이뤄졌는데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. 현재 소요되는 예산은 한 1,800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고요. 내년에 초등학생들을 추가로 무료로 예방접종하게 되면 670억 정도가 아마 추가돼서 전체적으로는 한 2,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. 지난 겨울 초중 고등학생 인플루엔자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.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6세에서 11세 사이는 56.2%, 15세에서 18세는 19.8%만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. 집단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인플루엔자 감염 취약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때문에 국정기획위는 무료 접종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국정기획위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생, 중고등학생과 임신부까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. KTV 정지혜입니다.